후보자님 경호처장 당시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이풀막 논란이었잖아요. 표현의 자유까지 막으면서 이렇게 이풀막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경호 매뉴얼 때문에 했다. 매뉴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까? 예, 조치를 어쩔 수 없었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틀막 가정에서 후보자님은 폭행이란 범죄 행위까지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본의원이 보니까 후보자님이 위증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시간 관계상 그 오전에 속기록 보고 위증이 될 만한 건 오후에 정정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합참 이전 하는데 그 전에도 공감대가 됐다. 합참 이전 그 전에 공감대 된 적이 없어요. 후보자님은 합참 이전에 대해서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어떤 논의나 토의된 적도 없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요. 어떤 토의나 논의도 없는데 어떻게 공감대가 됩니까? 본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위증으로 보이고요. 본의원도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다음 잔류기지 3만 평 중 2만 평을 돌려받아서 자란 것이다. 3만 평 중 2만 평 돌려받았습니까? 지금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잔류기지를 만 평으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잔류부지를 다 전체를 다 돌려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조치를 치르고 새로운 잔류기지를 3만 평 정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냥 협의 중이니까 그러니까 3만 평 중에 2만 평 돌려받은 건 거짓이죠. 왜냐 새로운 3만 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의하니까 이거 갖고 따지기 뭐한데 이것은 위증 법적으로 들어가면 위증이 돼요. 그다음 대통령 공약 때문에 이전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은 광화문 시대를 여는 거 아닙니까? 용산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고 아, 꼭 광화문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따져보세요. 광화문 시대 연대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위반한 것인데 대통령 약속 때문에 갔다. 이것은 위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세요. 나중에 제대로 못 따지면 우리 당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따져서 정정하기를 바라요.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조언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경호처장 당시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이틀막 논란이었잖아요. 표현의 자유까지 막으면서 이렇게 이틀막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경호 매뉴얼 때문에 했다. 매뉴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까? 예, 조치를 어쩔 수 없었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틀막 가정에서 후보자님은 폭행이란 범죄 행위까지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폭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연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좌측이 김용년 경호처장 아닙니까? 그리고 저 두 번째 제가 동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팔을 든 것이 경호처장 아닙니까? 때리는 것까지 동영상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동영상을 안 틀었는데 이것은 이 사항을 보게 되면은 명백히 폭행으로 보여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동영상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기 폭행할 의도가 있었으면 저렇게 먼 거리에서 했겠습니까? 3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럼 저 장면은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당시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빨리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저런 사건이 소란해지고 오래 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 사건이 또 여기가 생기기 때문에 저 팔 꺾은 모습이나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인정 안 한다고 하니까 동영상 오후에 한번 틀게 좀 네. 배려해 주세요. 예. 네. 그 다음
용산 이전 약속 때문에 했다는데 약속 때문에 하더라도 시행 간에는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를 어긴 것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경호처장님 쓰는 숙소가 어디입니까? 해병대 사령관 숙소를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 쓰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병대 사령관 숙소는 용산 한남동 간저 지역에 있잖아요. 네. 네, 거기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4월 25일 날 해병대 사령관이 이사를 갔는데 한 일주일 전 정도, 18일 정도에 통보를 받았어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내로 가라고. 누가 통보한지 아세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일주일 내로 집 비우라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전 사령관, 예비역 사령관, 아무 직책도 없는 사령관이, 캠프에 있던 사령관, 여기서 이름을 하기는 뭐해서 내 그러는데 이 사람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나가라고 일주일 내. 이것이 법과 절차에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집을 비우라. 이것은 법과 질서에 맞는 겁니까? 어머님, 저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일주일 내. 함께 한남동에서. 그리고 나서 후보자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25일 날 나갔는데 30일 날 해병대 사령관은 그 당시 집안에 대사가 있었어요. 자녀 결혼식이 있고. 그래서 이 사령관과 가족이 겪은 고충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마치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일주일 만에 비우라고 하고 마치 쫓아내듯이 이렇게. 그래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대통령실 이전 하면서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니까 국방부 일부 요원은 합참으로 들어가고 합참 일부 요원은 시설본부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방사청으로 기상청으로 밀려 집 뺏겨서 이렇게 다섯 번이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사청은 있는 건물들은 다 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다가 업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복귀했어요.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을 때 국방부 장병들, 간부들, 근무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 수장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후보자의 군생활 동안 저는 뭐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러한 형태들은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가 너무 많아요. 우선 그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우선 그 해병대 사령관 관사를 뺏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이 함께 사셨습니다. 그 해병대 사령관 관사는 주관사가 아니고 예비관사입니다. 주관사는 해병대 사령부에 있습니다. 그게 정식적인 관사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예비관사는 서울에 혹시 외박 오거나 또는 뭐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여유 있는 예비관사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관저가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런 그 소요가 발생해가지고 예비관사 사용이 그 크게 용도가 없는 예비관사를 활용한 것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뺏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족이 그게 살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예비. 무슨 관심을 그렇게 하세요? 예비관사입니다. 어느 공직자가 관사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아니, 경호처장이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경호에 살았나요? 저기 그래서 김병주 관사님 시간 좀 제가 네.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기 후보자님 네. 당시 해병대 사령관 가족이 거주했던 데가 그러면 한남동이 아니고 지금 저 본관사가 있는 현장이라는 말씀이시죠?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그 해병대 사령부 안에 관사가 있습니다. 네네 네. 더 답변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